올해는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라서 그 계절성이 저는 안 먹힐 수 있다. 그런데 왜 연초에 이렇게 미국 달러가 강세인가요? 원래 시장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초에, 지난해 연말에는 한국도 잘 달렸는데 연초에 한국이 꺾여버린 거에 대해서는 좀 슬프고요. 근데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 주식시장은요. 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고민수선소 또는 고민상담소 열었는데 조금 더 시간을 더 둘 테니까 편하게들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그 고민에 대해서 제가 뭐 완벽한 답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다만 여러 고민들이 오다 보면 저도 좀 답할 수 있는 게 더 많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 주 일요일까지 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할 거는 어떤 주제인가요? 일단 저는 올해 달러에 대해서는 약세 전망이죠. 왜냐?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는 거죠. 그런데 왜 연초에 이렇게 미국 달러가 강세인가요? 원래 시장은 그렇습니다. 저는 시장이라는 게요, 한 방향은 제가 알아요. 방향은 제가 맞출 수 있어요. 작년에도 맞췄고 올해 전망도 저는 맞출 거라고 생각해요. 뭐 달러는 강세는 아니다. 그러면 약세 아니면 하락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합 아니면 하락이잖아요. 그런 쪽을 보는 거죠. 왜 그렇게 달러에 대해서 약세를 보냐? 미국 경제 좋은 거 다 아는데 사람들이 다 알거든요. 미국 경제 이렇게 좋아서 미국 주식 가격이 되게 비싸졌잖아요. 그러니까 PER, 주가랑 기업의 수익성을 비교한 PER이 한 19배 정도. 그러니까 역사적 평균보다 이제 비싸졌어요. 올해 실적 좋아질 거라는 기대가 많이 반영돼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도 미국 주식을 사서 더 오르면 좋죠. 이건 뭐 제가 부인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 투자자들은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자산 배분을 하면서 전 세계 자산 시장에 대해서 밸런스를 중시하는 투자자들은 이렇게 좀 비싼 시장에서 차익이 나면 이걸 조금 딴 데 돌리려고 들거든요. 그게 올해 좀 저는 있지 않겠냐. 그래서 뭐 미국보다 딴 데가 좋다라는 말이 아니라 미국 달러가 계속 강세로 가기에는 올해는 약간 두 가지 면에서 미국의 금리나 그리고 다른 시장 대비 미국이 너무 강세를 보이면 이거 버블 아니냐. 이거 좀 많이 빠졌던 데들, 그러니까 패자 부활전 없을까. 이런 고민들이 생길 수 있는 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초에, 지난해 연말에는 한국도 잘 달렸는데 연초에 한국이 꺾여버린 거에 대해서는 좀 슬프고요. 근데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 주식시장은요, 4분기 실적 나올 때 좋은 적이 별로 없어요. 이번에 특히 LG디스플레이 실적도 보고 있으면 참 답답한데 어마어마한 규모의 증자를 하는데 실적은 잘 안 나왔잖아요. LG에너지솔루션, 삼성전자까지 줄줄이 기업 실적들이 우리나라 왜 잘 안 나오는가? 바로 12월 결산 법인이라 그래요. 한 해 결산을 12월에 하니까 4분기 실적, 4분기의 숫자도 중요하지만 연간에 어떻게 실적이 나오는가에 대한 데이터들이 나오기 때문에 기업 실적에 대한 어떤 플레이, 실적 장세 플레이는 1, 2, 3분기 실적은 가지고는 우리나라는 되는데 연간 실적으로 어닝 플레이라고 하죠. 기업 실적이 잘 나온 회사를 산다든가 이런 것들이 좀 쉽지 않은 나라다. 이게 저는 우리나라에 대한 평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난이도가 높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우량주 좀 마음 편하게 묻어두면 뭐 돼. 이게 잘 안 돼요. 상장 폐지도 많고요. M&A도 많고요. 기업 분할도 많고요. 뭐 별의별 일이 다 많고 회계 분식도 자주 발생하는 나라다. 믿을 수 없는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인덱스로 저는 추천을 많이 하고 특히 자산 배분 투자에서는 한국 주식 비중은 저는 10% 이상 가져갈 이유가 있는가? 한국 사람이라고 한국 주식을 그렇게 많이 가져가야 될 이유가 뭐가 있나? 이런 질문을 하는 쪽에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올해 달러가 뭐 초강세로 가서 이머징 마켓 다 망한다? 이렇게 보기에는 리스크가 많이 반영됐다. 이런 쪽인 거죠. 계절성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운 게 올해는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라서
그 계절성이 저는 안 먹힐 수 있다. 제 마음속의 시나리오로 보면 트럼프가 내년 대통령 취임식하는 게 한 70% 이상 보이거든요. 저는 왜냐면 맨날 그거 보고 있으니까 저는 미국 지지율 뭐부터 시작해서 선호도 지수 이런 거 보면 바이든 트럼프 둘 다 엄청 사람들이 싫어하는 대통령들 후보거든요. 그러면 누가 이기냐면 고정표가 이겨요. 고정표가 누구죠? 트럼프잖아요. 샤이 트럼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 내년에 우리나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대로 환율이 유지되면요, 환율 조작국 문제 또 터져요. 트럼프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의 달러를 약세로 가기 원하고 또 자기 나라에서 무역자를 많이 올리는 나라를 때려잡으려고 그래요. 대표적인 데가 중국이지만 한국, 대만이라고 무사히 넘어갈 것 같다라고 생각되지 않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왜 그렇게 미국에 직접 투자를 많이 하냐 하면 다음 임기 대통령이 트럼프일 때를 대비해서 미리 거기 들어가 있어야 관세 폭탄 안 맞고 공격 안 당하니까 가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여러 가지 리스크들을 생각해 보면 미국의 금리나 가능성에 트럼프가 내년 이맘때 대통령 될 가능성을 저는 70% 정도 보니까 이 모든 건 달러 약세 재료인데 왜 지금 강세냐? 찾아보면 뭐 결국 우리나라 기업 실적 안 좋고 중국도 최근에 급등락했고 더 나가서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한다 그랬다가 안 한다 그랬다가 뭐 연준 멤버들 말이 다 다르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환율이 오른 거지. 뭐 특별히 그렇게 제 전망을 바꿀 만한 아주 중요한 이벤트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타이밍을 이야기하면 저는 못 맞춰요. 그러니까 저는 몇 차례 우리 그 유튜브 구독자분들하고 많은 대화와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는 과정에서 저의 장점은 한 방향, 어떤 자산이 저평가되어 있어서 이 자산을 한 1년에서 3년 정도 놓고 보면 좋아요 라는 건 되게 잘 맞추는데 고점이냐 저점이냐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제가 2022년 초에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할 때 한국 주식시장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이거 되게 안 좋은 신호예요 라고 하지 다 팔라 소리 못 하잖아요. 왜? 그건 모르거든요. 버블이 또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이코노미스트의 특성들이에요. 이게 큰 방향을 보면 먹을 거 없다까지는 잘 맞추는데 지금 팔아라 이거는 몰라요. 작년 또 여름에 2차 전지 난리 났을 때 이거 단기 과열 신호다라는 소리는 해도 주식 팔아요 소리 또 못하잖아요. 이게 이코노미스트들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달러 스위칭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 타이밍이 언제냐 이렇게 물으시면 한 방에 수익을 크게 내는 걸 저는 못하거든요. 저도 잘 못하니까 이 환율이면 달러 팔아야지 뭘 들고 있냐. 저는 그 정도인 거죠. 그래서 작년 연말에 1280원, 50원에 샀던 분들은 지금 좋잖아요. 그래서 한국 주식도 많이 빠졌으니까 한국 주식 좀 사보는 것도 괜찮죠. 이 정도지 지금이 타이밍이에요 이런 소리는 제가 잘 못해요. 그런 것까지 할 줄 알면 제가 정말 맨날 1등 했을 거예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2016년 그렇게 운 좋게 한번 1등 했지. 그러니까 상위권이지만 최고의 이코노미스트 소리는 잘 못 들었던 사람이에요. 왜? 이걸 제가 잘 못해요. 작년 이맘때 혹시 기억 안 나세요? 일본 엔 5년 보고 사세요. 그리고 엔화를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일본 주식 사세요. 제가 그런 이야기는 할 줄 알아요. 근데 지금이 엔 살 때입니다. 이렇게는 잘 못한다는 거죠. 그게 저는 이 구독자분들한테 확률 높은 전망을 하고 싶은 거지 무당이 되고 싶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난감한 질문이었습니다. 왜? 제가 틀렸거든요. 아니 올해는 그냥 쭉 달러가 약세로 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연초에 이렇게 환율이 뜰 줄은 저도 몰랐죠. 다만 왜 떴나 이렇게 물으면 여러 이유가 있잖아요. 뭐 중국이 너무 안 좋은 상황이고 북한도 또 뭐 크루즈 미사일, 뭐 순항 미사일도 쏘고 참 왜 저러나 싶은 여러 지정학적인 이슈들 거기다가 대만 총통선거까지 다양한 이슈로 인해 환율은 뜰 수 있습니다만 그걸 일일이 예측할 수는 없다. 저는 그냥 추세적인 차원에서 달러의 최고가는 2022년, 2022년 10월이었고 점진적으로 저는 저점이 내려갈 것이다. 근데 그 사이에 등락은 어쩔 수 없다. 이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